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건축법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410페이지 나오는데 이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건축법을 처음부터 좀 중요한 것들을 바로 끝까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문제 나오고요. 이 건축법은 부동산 하면 크게 토지 플러스 건축물 있다고 그랬는데 그두 가지 부동산 유형 중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규제해서 공공리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으로서 이 건축법은 먼저 재정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어 이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사용, 유지, 관리 절차,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적용하게 되는 내용들을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법의 목적을 재정 목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 이 법은 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만들었다라는 파트를 목적, 재정목적이라는데 이 목적에서는 두 번이나 기출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목적을 한번 가볍게 체크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적, 다음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로 건축 사용하는 절차 사용, 유지, 관리, 절차,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이러한 중요한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느냐?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이렇게 도로 주변이면 주변에다가, 대지를 조성하거든요. 대지 조성해서 이 안에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이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하게 될 때는 결국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생명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 구조 안전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이 대지 조성할 때부터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지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 대지 기준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대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이 안전이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야,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구조의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구조 안전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우리가 이따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붕괴돼서 사람 죽죠.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구조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다음에 이 구조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살려면 일정한 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요. 바로 그 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도 구비를 해야 되겠죠. 건축할 때 전기 설비, 뭐 배수 설비, 또 승강기 설비 등등 이런 설비 기준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설비 기준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승강기 설비인데 승강기 설비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정한 쓰임새를 전제하고 만들죠. 그걸 용도라는데요. 이 용도를 28가지로 분류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용도도 우리가 이따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정해놓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대지 기준, 건축물 관련된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 용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것에 맞게 건축도를 규제해서 건축물의 생명인 안전도 향상시키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기능도, 그 다음에 환경도, 그리고
미관도 향상토로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를 합니다.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면 여러분이 소유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재산권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때도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우리 헌법 이하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즉, 건축물을 건축생활 때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 사용 유지 관리할 때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죠. 자, 이 내용은 꼭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 대지 기준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지 기준. 이 법에는 대지 기준이 나오는데 저기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페이지 저기 480페이지 있습니다. 480페이지. 그걸 한번 보고 봅시다. 480페이지. 찾았나요? 자, 480페이지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봅시다. 바로 체크를 해보겠는데, 480회 보면, 대지 안전. 찾았나요? 네. 그건 자금 출제가 돼요. 1번, 대지 안전해서, 가로 1번, 2번, 3번, 4번, 오른쪽에 박스까지 함께 연결해가지고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지의 안전 기준과 관련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대지의 안전 기준과 관련 내용이다. 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를 여러분이 조사한다 합시다.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될 때에 여기 보세요. 이 도로 주변에 있다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래, 도로 주변에 A가 건축물 건축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지가 있다. 여러분이 비로소 이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비로소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에 보류한다. 그때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에 낮으면 들어와서 침수를 야기해서 대지 안전을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인접한 무슨 면보다 낮아서 안 되는가? 도로면 거기다 체크하시고요. 그래,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되는데 외해가 있다. 낮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설령 빗물이 이렇게 대지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대지가 되었다든가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낮아도 된다, 낮아도 된다. 그게 체크예요. 근데 그걸 단서, 다만 예외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낮아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틀겠습니다.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바로 그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대지의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지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대지 하나 구입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빗물이 여기 보세요. 여기 습한 토지가 됐네요. 습한 토지. 물이 좀 고여 있는 토지다. 또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다. 그리고 아니면 이걸 쓰레기통으로 매립해 놓은 토지다. 즉, 악재로 습지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물 땅, 물이 고여 있는 땅, 물이 나오는 땅,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매립되어 있는 매립지. 매립지가 되었든 습지가 되었든 여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있다가 중요해요. 있다 체크하고 있는데 건축을 할수 있는데 건축하면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성토를 하든 아니면 지방 개량하든 양자 중 바로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는 거 지방 개량하든 하의한다가 중요합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다. 이걸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 대지에 만약 물이 돌아왔다, 우수, 빗물, 더러운 물이 들어온다, 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물이 쫙 빠질 수 있는 관을, 하수구라든가 하수관을
설치한다, 하이한다, 체크, 하이한다, 의무상이다, 강행규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옹벽 설치 문제 나와 있죠. 옹벽 설치가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진 곳. 근데 이걸 흙을 쌓아서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성토 부분.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절토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경사진 곳, 이곳 성토했던 부분, 절토했던 부분은 높이가 1m 이상이다. 그랬을 때 이런 상태에 이곳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 대지를 조성해 보려 한다. 자, 송계우리가 있다. 여기 송계우리가 있다. 송계에다가 줄 것이고, 송계는 무너져 내림,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그런 토지에 바로 대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성할 수 있는데, 조성하려면 대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옹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거 옹벽. 옹벽은 여기서 무너질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을 말합니다. 옹벽을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더라도 대지 안전을 확보해서 건축물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죠. 의무상에다 이렇게 설치 의무가 있다. 이때 옹벽을 설치하게 될때 이쪽 부분이 높아가지고 이 옹벽도 그에 준해서 2m 이상으로, 여기에 오른쪽 페이지 이상, 2m 이상으로 옹벽을 축조할 때는 바로 구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 중에 콘크리트 찾고 오른쪽 페이지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한다. 꼭 아시고, 옹벽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되는가? 2m. 그리고 2m를 넘게 축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게 더 2m 넘게 축조하려고 한다. 그때에 2m 넘는다 체크해. 2m 넘을 때는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축조 신고 체크 있나 없나요?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보세요. 옹벽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고이고 고이고 고여서 수압이 증가하면 이게 옹벽이 무너져서 대지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한 배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배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옹벽의 외벽면에 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물, 이 지지물하고 지지라는 시설하고 배수라는 시설은 옹벽이 이렇게 설치되어지고 외벽면이 있다면 외벽면 밖으로 튀어나와도 될까요? 튀어나와서 안 될까요? 배수라는 시설과 그리고 지지라는 시설, 옹벽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라는 시설은 옹벽 외벽면 밖으로 튀어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된다. 그게 중요해. 그래 찾아보면 애의 구조물만 이두 가지는 나와도 되고 애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찾아서 체크 몇 번입니까요? 3번 중요표. 3번 중요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애의 구조물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 되고 두 가지 경우는 나와도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까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 정도는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세 가지는 꼭 봐두셔라 이겁니다. 세 가지를 꼭 봐두시고, 아까 옹벽 높이가 몇 미터 넘을 때에는 축조신고 해라고 했습니까? 2m 넘으면 축조신고 해야 된다. 이거 꼭 써놓으시고, 2m 넘으면 축조신고 해야 된다. 2m 넘으면 축조신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대지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대지 안전을 정리해봤고, 또 여기 구조 안전도 규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구조 안전을 위해서 저기 넘어가서 보면 구조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몇 페이지냐? 바로 구조 안전 확인
구조를 위한 설계 도서를 설계자가 설계할 때에 구전전을 하면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저 뒤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 있냐면은, 네, 예, 네, 그렇죠. 489페이지 좋습니다. 맞아, 맞아.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488페이지. 488페이지하고 489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거 보시면 488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저 제목 보면 구조안전기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상단 제목 보면. 그래 가로 2번으로 내려서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 자는 사용선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그걸 내진 능력이라는데 내능력을 꼭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할 대상이 박스와 같다 해놓고 오른쪽 도모 보세요. 오른쪽 도모 보시면 가로 3번이 나와있죠. 가로 3번은 작년에도 출제됐지만 또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가로 3번 보시면은 자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그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그 구조 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내진 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다. 그래 구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설계할 때부터 지진 발생 시에 대비하여 설계를 안전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여러분은 1번부터 9번까지 좀 중엽해가지고 자주 봐두시되 그 중에서도 1번과 2번과 9번을 먼저 보시고 1번과 2번과 9번을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1번,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내진 설계하든가 2층 이상. 근데 문제는 나무로 된 집입니다. 가로 안에 보면 목구조의 건축물 그따 줄 거예요.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 이상일 때 2층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2번, 이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층수와 무관하게 해야 되냐? 200입니까? 나했죠. 찾았나요? 200정도부터 이상이다. 근데 나무로 된 목구조의 건축물은 얼마입니까? 5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목구조로 된 건축물은 500. 목구조로 된 건축물은 500.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보니까 나무로 된 집은 목구조의 건축물은 보세요. 목구조로 된 건축물인데 그게 2층이면서 2층이면서 연면적 3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다 그러면 내진 설계해야 할 의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 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내진 설계 대상이지만 그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되지 않으면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작년에 출제한 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9번 있지 않습니까? 9번 가지고 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이때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 공동주택 다시 네 가지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네 가지 총 8가지를 주택의 종류로 보면 되는데요. 이 주택 종류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단독택이 4가지 있고 공동택이 4가지인데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택, 기숙사 이 모두 다 내진 설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단독택의 종류로는 기숙사가 아니라 공간. 공간하고 다가구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단독택 이렇게 4가지 있죠. 이것들은 무조건 내진 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3번과 4번, 5번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건축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해야 되냐? 13미터 이상. 처마 높이가 9미터.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보로 바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는 대상이라 합니다. 이 정도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바로 설비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 기준. 그중에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승강기 설비인데요. 승강기 설비가 어디 나왔냐면은 몇 페이지 있냐? 승강기 설비가 조금 전에 쭉 가다 보면 496페이지 있죠. 496페이지. 설비 기준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중에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것이 7번입니다. 496페이지 보면 7번 승강기 해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496페이지 1번 우리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승강기 한 대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설치를 해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써놓고요. 2번 의해가 되겠습니다. 그래 설치 대상 앞에 있다 원칙. 2번 의무 면제해서 의해 이렇게. 그래서 이 승용승강기 우리 사람이 타고 오르락 내려 하는 승강기를 승용승강기라는데 의해가 있죠. 층수가 6층으로 딱 끝나버린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있는 바다 1교수 이상 직통계단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계단이 직통계단인데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설치 의무는 면제되어집니다. 하는 건 자유지만 그 다음에 8번 이 비상용 승강기는 저 상단에서 바로 버튼 누르면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는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인데 이것은 높이로서 설치를 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죠. 높이가 몇 미터를 넘으면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가 31m를 넘는 건축물 때에는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3번이 중요한데요.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시면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말 중에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불 끄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 중요하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되지 딱 붙여서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 정도는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이 용도에 대해서 또 이 건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용도를 29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몇 페이지 있느냐 그거 바로 용도는 앞에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쓰임새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앞에 나오죠. 자, 427페이지 나옵니다. 427페이지 나오죠. 제일 위에 보면 건축물 용도를 하면 그 체크하세요. 4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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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건축물 용도란 이 뜻도 좀 읽어두셔야 돼요. 그대로 나오니까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량 서만한다 이 뜻이니까 알아주시고 그때 용도에 따라 맞춰서 29개를 써놓으세요. 건축물 용도는 몇 개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는가? 29개. 그래 이제 동그라미 2번 이 건축물 용도 부가 29개 나오는데 1. 그 건축법 시행령 3조 5호에 의해서 29가지로 분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단독태, 2번 공동태, 3번 1종 근린생활설, 4번 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번이 문화매 집회설, 6번 종교시설, 그 다음 7번 판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쭉 있죠. 노이자,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교정, 군사시설, 방송통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이렇게 해서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 용도에서요, 함재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 시험에 나올 걸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 건축물 용도에서 여러분이 좀 공부해 둘 것은 427페이지, 427 보면 단독택하고 공동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십시오.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용도 분류에서. 먼저 이 주택은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구조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되고요. 이런 단독택은 그 종류가 다시 바로 네 가지 있다. 네 가지 있는데 단독택이 있고 그리고 다중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안에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공동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택은 종류가 다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그쵸, 연립주택, 다세주택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숙사가 있죠. 이렇게 기숙사에는 학생 복지주택부터 포함된다. 여기까지 학생 복지주택도 기숙사 일종으로 본다. 자, 이게 이제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택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는 다시 각각 네 가지,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이 공동택 종류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다세대지요. 다세대. 그래서 이거하고 다가구, 다중하고는 꼭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셔야 된다. 예. 그러네. 연세대. 그거 정말 암기법 좋네요. 연세대. 연세대는 공동택이다. 이렇게. 연세대는 공동택이다. 연세대 기숙사 가자. 이건 공동택이다. 이렇게. 아무튼, 다세대 기숙사 꼭 암기하시고, 이때 아파트 뜻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그래.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거,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데 1층은 주택이 아니고 피로티 구조, 기둥 박아가지고 뭐 공중 통행로로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고 주택이 아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 이렇게 주택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된다 하면 아파트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최소한 몇 개 이상은 돼야 주택이 되냐? 5개. 주택. 최소한도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은 되어야 공동택 중 아파트를 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1층은 역시 주택은 하나도 없어. 쓰이고 있는 모양새 보니까 주거공간. 주택은 바로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1층 보니까 일부는 보호성용 주차장 일부는 상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이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밖에 안 된다. 4개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다중, 다가구 아니에요.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이때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이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뭐가 될까요? 연립이 된다. 그리고 이하이면 뭐가 된다?
다세대가 된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계산할 때요. 보니까 여기 땅에 땅, 땅을 지평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지하층이, 그래서는 아니 되지만 지하층이 주택으로 쓰고 있다. 주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 세 보니까 이것도 주택, 이것도 주택, 이것도 주택, 이것도 주택. 이랬을 때 이것은 아파트일까요? 아파트가 될수 없을까요? 아파트가 절대 안 된다. 그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지하층이면 이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거기 나와 있어요. 알겠죠? 거기 어디 나왔냐면은 바로 그래요. 그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택에서도요. 공동택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하 같다 그 말은 앞 밑에서 똑같다 그 말에 자 지하층은 그거 주택으로 쓰고 있어도 그것은 주택으로서는 층수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때는 주택으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답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아파트로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러죠. 이 지하에 주택을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러면 아파트 하지 않아요? 알겠죠? 지하층에 주택 있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 사용 안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죠? 세 개니까 이것은 아파트가 될수 없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한 개도 바닥 면적이 이렇게 세 보니까 이거 세 개만 세 보니까 바로 이게 100이다. 100이다. 이랬을 때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이 얼마냐?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그것은 이것도 100이면 500이 되겠죠. 500이 돼. 이때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 바닥 면적 500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밖에 안 된다. 그때는 뭐가 되느냐? 이쪽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 안 돼요.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 안 돼. 그러면 이것은 단독택인데 여기인데 그중에 여기에서도 바로 300 여기 여기 그리고 구조적으로요. 구조적으로 여기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구가. 보니까 이거 독립된 주경투로서 독립된 문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방 하나 있고, 욕실 있고, 부엌 있다. 그래, 이것이 모양새가 여러 가구가 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가구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가 된다고요? 다가구주택. 그래,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의 동호 바닥 면적기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리고 여러 가구로 쪼개든데, 쪼개지는 그 수가 몇개 이하면 다가구 되냐? 19개. 근데 여기 지하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총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바로 15가구 와서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다가구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세요. 다가구택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에 있는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경우는 지하층은 설령 주택으로 쓰고 있어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좀 봐주세요.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 이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를 또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연립과 다세대는 공통점 주택으로 쓰는 층수 다 4계층 이하인데 차이점 바로 주택으로 쓰는 한개 동으로 바닥 면적계가 660평부터 쳐가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하시고. 이 기숙사는 뭐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숙사는 그래 학생 등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을 수용해서
바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로서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택 뜻은 아셔야 돼요. 다중주택은 세 가지 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근데 각 방을 실이라고 합니다. 각 방은 독립된 주경터로서 바로 욕실을 넣어주면 되는데, 욕실을 넣어주면 되는데, 무엇을 넣어주면 절대 아니냐? 싱크대 같은 주방시설을 갖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각 방에 있다. 이걸 취사시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1층에 있다 뭐 식당 만들어가지고 와서 밥 먹고 올라가세요 라는 하숙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다중주택은 세 가지 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첫째, 학생, 직장인들 많은 사람이 살도록 돼 있는 구제주택이면서 각 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주택으로서는 한계동 바닷물 잡기가 330m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3계층이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택도 꼭 아셔야 돼요. 다가구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요건을 꼭 구비해야 되냐? 세 가지. 그러면서 공동태 아니야 돼요? 알겠죠? 세 가지. 주택으로서는 층수 3계층이 아니고 주택으로서는 한계동 바닷물 잡기는 660m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면 됩니다. 공간은 이제 총리라든가 공직자가 살고 있는 단독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공간도 다가구도 다중도 아닌데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주택이라면 여기 단독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나오는 주택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까? 건축법령에서 나오는 주택이. 다음 이제 주택법으로 들어가면 봐보세요. 주택법에서는요, 이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여기 봐봐요. 주택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주택은 다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해 놓고, 이 단독은 세 가지를 말한다.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택도 세 가지를 말한다. 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은 그래. 알겠죠? 미리 알았어요. 주택법은 주택하면 단독, 공동으로 구분을 한대. 단독은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공동하면 몇 가지 있고? 세 가지. 왜? 주택법상 주택이란 것은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이 공간이라든가 기숙사는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봐서 주택에서 빼버립니다. 주택법에서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용도분류 파트에서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 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여러분께서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가까울 끈, 이울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기에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제1종하고 제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종하고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빈번하게 이용하게 되는 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요. 그 다음에 2종은 바로 1종에 비해서 이용료도 비싸고 이용자도 적고 이용 횟수도 적은 것을 2종 근린생활시설 합니다. 그래, 1종 근린생활시설은 그것을 설치하고 입지시킬 때 전 국토,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있고 도시건 주상공, 녹이 있잖아요. 그런 용도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다면 생활할 때 필요하니까 다 설치를 허용합니다만은 2종은 그러나 설치가 허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차이가 커요. 자, 이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뭐고 2종 근린생활 뭔가 여러분은 시험공부로서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별 이렇게 써놓으세요. 1종에 해당하다고 2종을 구별하는 시험공부예요. 429페이지 넘어가서 429페이지 428조가 아니 428조하고 429조 있잖아요. 이걸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1종과 2종을 구별하세요. 아, 그래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죠. 빠른 속도로.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범. 가보면 식품점, 잡화점, 의류점, 원구점, 서적. 서점이겠죠. 서적을 파는 판매. 그래 이렇게 가다 보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닷물 잡기가 1000m 미만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1종 근세입니다. 4번 휴게 음식점 하나 봐 두시고
300종부터 미만인 것. 답은 이용원, 미용원, 모욕장은 1종입니다. 랍은 의원, 치과원, 한의원, 그 다음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1종입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종부터 미만 1종입니다. 그 다음에 밥은 공공도서관, 지역, 자치센터 이것들을 1000종 미만이면 1종입니다. 마을에 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30종부터 미만 이거 중요하니까 꼭 봐주십시오. 2종 근린생활센터에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은 바로 청포판매소 그 다음에 사진관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중 바로 500종부터 300종부터 이상인 거 그 다음에 4번 일반 음식점 4번 장애사 동물원 동물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쭉 내려가서 독서실 기원 꼭 받으시고 8번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중 바닥 면적 합계 500종부터 미만인 거 꼭 받으시고 하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500종부터 미만인 것이 2종인데 1종에 해당을 지어 그러면 30종부터 이상부터 500 미만까지만 그게 중요해 30종부터 이상부터 500종부터 미만만 2종이고 30종부터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종 근린생활시설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번 다종생활시설 중 500종부터 미만인 거 이상이면 숙박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더번 잘 나와요. 단란 주점 중 150종부터 미만은 2종인데 이상이면 유락시설이다 쓰시고 안마시설 노림상 중요하죠. 2종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화미 집회에서는 마법만 받으세요. 동물원 식물은 문화미 집회에서다. 그 다음에 판매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거 받으시고 쭉 내려가셔서 4번 8번 운수설 4가지 꼭 받으시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의료시설 꼭 받으셔야 해요. 인간 이용하는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그 다음에 교육용구시설에서 바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바로 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학원 중에서 자동차 학원과 무드학원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이죠. 무드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중에서도 바로 그 2종 근생인 것이 있고 2종 근생이라 교육용구시설인 것도 있어요. 아까 학원 중에서 2종 근생은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얼마 미만이면 학원이라도 2종으로 보냐 429페이지 보면 429페이지면 카본에 나오잖아요. 카본에 500종부터 미만은 2종이고요. 학원 중에서도 500종부터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이 500종부터 미만 500종부터는 평수로 환산하면 150평 정도 되죠. 355 그렇죠? 150평 150평 미만이면 뭐다고요? 2종 근세. 이상이 뭐다고요? 교육용시설. 교육용시설. 자, 그리고 두 가지. 특히 유락시설에 해당하는 것도 하고 자동차 관련해서 아까 무엇은 유락시설인가? 무다하거나 그 다음에 무엇은 또 자동차 관련해서인가? 자동차 학원.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에서 수련시설로는 답은 유스텔이 중요해요. 유스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4번 업무실에서 오피텔 받으셔야 오피텔. 그 다음에 숙박실에서 나번에 관광 숙박실인 호스텔하고 휴양 콘도미늄 중요해요. 다음은 다중생활설 중 2종이 해당하지 않는 것, 즉 500종부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유락설 꼭 받으셔야 16번 단란 주점 중 2종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150종부터 이상인 단란점은 유락설이다. 그 말이죠. 유흥주점. 무도장, 무다공, 카지노에서 다 유락설입니다. 중요하고 유락설 때 한 마디 써놨죠. 상업지에게만 설치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창고시설은 바로 물류터미널하고 집회송이 있었다. 꼭 받으시고 유형물 저장물체로서 가번만 주유소하고 서급판매소 두 가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도료를 판매소 받으시고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폐차장 하나 받으시고 오른쪽에 4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받으시고 동물 및 식물관리소에서 축사, 밑에 내려가서 도축장, 도계장,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물원, 식물원 지어야 된다. 그때 체크해. 아까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설이 있죠. 문화 및 집회설이 있기 때문에 동물 및 식물관리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 고물상 하나 봐주세요. 고물상 잘 나옵니다.
고물상 자원 수량 알려졌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6번 요지 관설인데 화장실하고 봉화한다 하나 받으시고 랍은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좀 받으시고 그 다음 관광휴게소에서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두 가지만 딱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장례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장례시장, 동물 전용 장례시장을 말한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그 건축 사용하는 절차를 보기 앞서서 또 용어 정의를 보기 앞서서 미리 이 건축법의 재정 목적에 나오는 내용들 네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의 기준, 설비 기준, 구조의 기준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크게 지금 대지 안전위도 보았고 그다음에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도 보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설비도 보았고 건축물 용도 분류를 29개로 분류해서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이 법에서 하는 용어의 정의를 좀 중요한 것들을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유지의 건축물의 건축 사용 유지 관리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